지금 만나러 갑니다. 자, 우리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할까? 아직 뭉치랑 찰스가 안 왔어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뭉치는 이번 성경 공부 모임에 자주 빠지네. 무슨 일 있나? 주아, 아 근데 성경 공부 모임 가기 진짜 싫다. 드림이 누나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, 아유, 그냥 집에 가자니 엄마가. 성경 공부 또 안 하고 왔어? 투덜이랑 누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도 다니는데 넌 왜 그러니? 아이, 엄마 잔소리는 더 듣기 싫어. 어떡하지? 아! 아, 깜짝이야! What I doing now? 아, 몰라! 이번 성경 공부는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. 아, 그러면 안 되지. 같이 가자. 나도 늦었어. 나만 그런가? 이번 성경 공부 너무 어렵지 않니? Not at all. 전혀? 그렇구나. 난 복잡하게 죄를 회개하는 일도 제사장, 휘장, 지성소 이런 단어들이 듣기만 해도 막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서 머리 아파. 이런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준다면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. 오케이, 난 갈게. 생각 바뀌면 anytime come again. 알았어. 드림이 누나랑 친구들에게 말 잘해줘. 오케이.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우지? 오늘은 뭘 해서 먹지? 아유, 오늘 생태 좋아요. 생태요? 어, 집에 무도 있으니까 그럼 생태탕이나 끓일까? 시금치도 오늘 들어와서 싱싱해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또 시작됐네. 해가 길어지니까 그냥 공사를 하루 종일하네 그냥. 그럼 생태랑... 아, 저기 학생! 학생 조심해! 거기 가까이 가지 마! 어? 오오오, 깜짝이야! 오, 아줌마 소리 한번 되게 크네. 아, 그런데 이 그림 재밌다. 갈 데도 없는데 이 날개로 어디를 좀 날아갔다 왔으면 좋겠네. 근데 쟤 우리 뭉치 같다? 아는 애요? 우리 아들이에요. 아유, 공사장 앞인데 조심시키세요. 응? 근데 저 그림은 못 보던 그림이네. 응? 가만. 아, 저 녀석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? 뭉치야! 오! 뭐야? 어? 엄마가 왜 저기 있는 거지? 아, 아, 진짜 어떡하지? 어디로 가지? 나 모르겠다. 뭉치야? 어, 얘가 어디 갔지?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. 아, 내가 잘못 봤나? 이상하네. 분명 뭉치였는데. 아야야야! 어? 여기가 어디야? 뭉치 오빠? 네? 뭐해? 서둘러. 아빠한테 가자. 어서. 어? 아유,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는데. 근데 여긴 어디야? 빨리 가야 해. 어쩌면 이번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.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빨리 가자니까. 애들이 오려면 아직 멀었나? 네,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출발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. 아이들이 와도 난 이 마을 촌장이라.
그래도 이 마을에 촌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지 몰라요. 자제분들을 보지 못해 힘드시겠지만 마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십시오.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? 아빠 만나러 가는 길이라니까. 아빠 집이 어딘데? 지금까지 걷는 것만 한 시간은 더 걸었어. 참, 아버지 집까지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 몰라? 에? 두 시간이나? 어서 서둘러. 이러다 배 놓치겠어. 아니, 배까지 타야 해? 아이고,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. 자, 그럼 가볼까? 잠시만요! 배 놓칠 뻔했네. 아저씨, 가요. 네, 알았어. 아휴, 난 니들만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. 아버지를 보러 매일 가도 만날 수가 없으니. 촌장님, 자제분들 오셨습니다. 아, 그래.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아빠! 아빠! 우리가 왔어요! 저, 아가씨,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촌장님은 이 마을을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딸인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다니 이게 말이 돼요? 저 아가씨, 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?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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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저쪽 마을과 이쪽 마을은 각자 마을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아, 저도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죠? 뭐 저곳과 이곳이 만나면 모를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요? 건너온 마을에서 곧바로 호수가 있는 집이 보여. 여기에 길만 뚫리면 이곳도 나라법에 미치는 곳이 되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. 그리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돼. 여기다 이렇게 다리만 놓으면. 아빠! 오냐, 얘들아. 이리 오너라. 아빠! 이 다리로 인해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는 길이 아주 가까워지고 너희들을 볼 수 있어 좋구나. 네, 아빠.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어? 다시 이곳으로 왔네?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어렵다고 했는데. 아, 이 이야기가 딱이야. 그래, 바로 예수님은 이 다리와 같은 거였어.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, 그것도 제사장에게 가야 했었는데,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후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. 아,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러 가고 싶어지네. 어?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야. 그 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. 그 후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. 얘들아! 들이미르라! 아, 뭉치야! 아, 미안! 아, 죄송해요! 제가 너무 늦었죠?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? 아, 아주 멋진데! 뭐, 그게 어딘데? 조금 이따 이야기해줄게. 아, 근데 찰스는? 응,
간식 사러 갔어. 간식? 찰스도 성경 공부 어렵다면서 바람 쐬고 온다고 나갔어. 그래? 이야, 이 그림 되게 뻔히하다. 한번 만져볼까? 오, 오, 오! 함께 한 그분 난 예수님이 좋아요. 예! Yeah!